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지속하는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설왕 설레가 한창인데도 외국인은 국내 코스피에서 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국내 증시의 주요 매수 수급은 외국인이었고 한 달 사이는 3조 이상을 순매수했습니다. 증권가는 연초 이후에 외국인 수급 수익률 결정력이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을 매수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후반전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될 업종은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환경에서는 지수 베팅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 외국인의 순정이 지속되는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금융, 유틸리티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